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나사 버려, 아이패드 버려. 너 인성 문제 있어?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해체쇼입니다. 오늘 해체할 제품은 새롭게 출시된 제품은 아니고 거의 태블릿의 초창기 제품이죠. 애플에서 처음으로 출시한 아이패드 1세대를 해체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1세대부터 구입해서 갖고 있는 제품은 아니고 구독자분이신 정민경님께서 이 제품을 해체쇼에 써달라고 저한테 직접 보내주셨어요. 1세대 아이패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면 2010년 1월에 공개 후 4월에 출시된 애플의 첫 태블릿 컴퓨터입니다. 아이패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텔의 아톰 프로세서를 쓴 넷북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애플한테, 아니 왜 애플은 넷북을 출시하지 않는 거죠? 스티브 잡스는 그 당시 넷북에 크게 관심이 없다고 했었어요. 이후 아이패드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나서 넷북이 신기하게도 많이 죽게 되었고 한국에서도 아이패드를 구입하기 위해 해외 직구를 하고 또 인천 공항까지 가서 세관에서 찾아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에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가 출시되었을 때 굉장히 많이 열광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물론 저는 그때 급식과 학식을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구경을 할 때마다 맨날 부럽더라고요. 먼저 외관부터 보자면 디스플레이는 9.7인치 XGA LCD를 탑재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디스플레이 끝 쪽을 자세히 보면 요즘은 터치패드와 디스플레이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제로갭, 이게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와 터치패드 사이에 거의 갭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초기에는 터치패드 모듈과 디스플레이가 분리되어 있어서 이 사이에 공간이 보였어요. 그래서 1세대 아이패드 역시 자세히 보면 디스플레이와 터치패드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것을 애플에서는 이제 라미네이트 처리라고 해서 패널과 유리 사이의 공간을 진공으로 만들어 완전히 밀착 시키는 것을 라미네이트 처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아이패드에서는 라미네이트 처리가 되어 있고 아마 아이패드 7세대는 라미네이트 처리가 되어 있진 않을 거예요. 아이패드에 있던 홈버튼 또 여기 있고 하단에 스피커와 30핀 커넥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폰에서 30핀을 오랫동안 사용했고 아마 아이폰 5 때였나 그때부터 라이트닝 포트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진짜 30핀 커넥터를 오랫동안 쓰는 것 자체도 되게 신기했고 지금 또 라이트닝 포트를 고집하고 있는데 아이패드 프로처럼 이제 애플의 모든 기기들도 USB Type-C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애플은 항상 독자 규격을 고집해서 충전기나 여러가지 케이블을 구입할 때 추가 지출이 너무 커요. 두께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1.34cm로 되어 있고 거의 배불뚝기처럼 생긴 게 1세대 아이패드입니다. 특징이라면 뒷면에 얘는 셀룰러 모델이기 때문에 안테나를 위한 공간이 있고 당시 KT를 상징하는 올레 로고가 위쪽에 박혀있죠. 그리고 1세대 아이패드는 카메라가 없거든요. 요즘도 뭐 카메라나 막 라이다가 탑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관련 기능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하지만 대부분의 패드 사용자분들은 스마트폰처럼 카메라 사용 비중이 크진 않아요. 뭐 그거는 지금이나 이제 예전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잠금 버튼이랑 헤드폰 잭, 마이크가 있고 볼륨 업다운. 와, 지금의 버튼 느낌이랑은 진짜 많이 달라요. 처음에는 회전 잠금 버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패드를 돌릴 때 회전을 할 것이냐 회전을 하지 않을 것이냐 잠금 버튼이었는데 OS가 업데이트 되면서 점점 이게 음성으로 바뀌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세대 아이패드는 초기에 한글 입력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셀룰러 모델이기 때문에 유심 트레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의 아이폰과도 다르게 하단에 나사가 따로 없어요. 그냥 디스플레이를 드러내서 분해해야 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해체쇼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장갑을 끼고 여기서 아 디스플레이 쪽이 고무로 되어 있구나. 분해를 하면서 보니까 1세대 아이패드는 디스플레이 끝쪽이 고무 같은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분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야, 1세대 아이패드는 거의 부수듯이 굉장히 어렵게 디스플레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약간 찐득찐득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 스마트폰 분해가 더 쉽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에 커넥터가 있어서 요거를 뽑고 이렇게 드러내면
케이블을 뽑을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하면 디스플레이를 분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예전 제품이라서 엄청나게 복잡한 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사도 엄청 많이 되어 있고 커넥터나 여러 가지 지금의 깔끔한 애플 내부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이미 분해한 겸 어차피 다시 살릴 수도 없는데 디스플레이를 먼저 분해해 볼게요. 아마 이쪽이 홈 버튼인 것 같은데 여기를 분리하고 나면 뭐 여기는 아 기계식 키보드의 스위치처럼 오 홈 버튼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위치는 이렇게 생겼지만 아이폰의 홈 버튼은 훨씬 더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도 여기는 살짝 테이프를 제거하고 모든 나사를 제거했습니다. 특이하게 디스플레이 쪽에도 안테나가 붙어 있어요. 여기 꺼내면 아 이게 아마 조도 센서로 추측이 되고 와 분해를 하면 오 이렇게 하면 디스플레이와 유리가 있는 부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뭔가 모듈이 하나 더 붙어져 있어서 쉽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겉에 유리가 깨지면 쉽게 유리만 교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뭐 제로갭,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면서 방아 유리와 디스플레이가 붙어 있다 보니까 유리가 깨지면 디스플레이까지 함께 교체를 해야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예전에는 유리가 깨지면 겉면 유리만 교체하고 디스플레이는 다시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부도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도 보면 요즘 애플 제품들은 내부가 굉장히 빡빡하게 와 내부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1세대 아이패드는 사실 내부에 빈 공간이 많아요. 지금 보면 이제 배터리도 이제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조금 부풀어 있는 상태이고 이런 빈 공간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죠. 먼저 배터리를 분리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오 이때도 아이패드 분해가 꽤 어렵구나. 나사를 제거하고 나면 하단에 30핀 커넥터를 분리할 수 있고 여기도 보니까 아 안테나가 여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커버를 벗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안테나 커넥터를 이렇게 뽑아서 이것만 따로 분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는 위쪽 보드부터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여기도 나사가 메인보드를 드러내야 하는데 여기 또 유심핀이 있거든요. 이거는 테이프로 되어 있어서 그냥 제거를 했고 여기도 이거 스피커 모듈이겠죠. 이것도 뽑아주고 케이블을 뽑아내면 이렇게 메인보드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아마 안테나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와이파이나 셀룰러 모뎀 이런 게 이제 함께 되어 있고 이것을 실제 메인보드로 부착할 때 이렇게 커넥터로 요즘 램이나 그래픽카드를 조립하듯이 끼워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모듈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헤드폰 잭, 여기는 잠금 버튼, 여기는 볼륨 업다운이랑 회전, 그러니까 음소거 버튼이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있는 스피커까지 모두 드러내보면 이야 이 당시에도 스피커 모듈이 되게 큰데요? 요즘 애플 제품은 울림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진동판을 쉽게 보기 어려운데 1세대 아이패드는 진동판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울림통이라고 하기에는 아니 스피커가 크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게 그냥 여기서 소리가 나서 이제 흘러나오는 공간이고 나머지는 그냥 아이패드에 고정할 수 있는 가이드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터리까지 분리를 해보고 싶지만 사실 지금 배터리가 살짝 부풀어 있는 상태예요. 게다가 접착 테이프 지금 엄청 단단하게 발려져 있어서 잘못하다가 배터리를 건들면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더 이상의 분해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면 여기 애플 로고까지 분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은 배터리가 좀 빵빵하니까 그리고 쉴드 캔터 한번 따봤는데 추정되는 제품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아마 3G 그 셀룰러를 위한 모뎀까지 추측되고 실제로 우리가 가장 궁금한 여기 메인보드에 있는 쉴드 캔을 분해해보자면 이야 이 당시에도 여기 부품에 애플 로고가 그려져 있어요. 마지막 반대편에 있는 쉴드 캔까지 뜯어보자면 오 여기는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한 부품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에는 애플의 A4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고 여기는 브로드컴 IO 컨트롤러, 여기 삼성이라고 부품이 두 개 있거든요. 이건 아마 삼성의 낸드 플래시로 추정됩니다. 오 쉴드캔을 지금 총 3개를 뜯었는데 여기 있는 것은 비교적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부품이지만 뒤에 있는 부품들 그리고 옆에 추가로 달려있던 모듈의 부품은
이런 것은 엄청 생소해요. 이렇게 오늘은 애플의 처음으로 출시한 태블릿 1세대 아이패드를 분해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카메라를 끄고 이제 배터리를 조금 더 분해해보려고 했지만 이 접착 테이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찐득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분해를 했다가 배터리가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만했습니다. 이렇게 분해를 해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출시되는 스마트폰들에 비해서는 분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이 요즘은 진짜 이제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하고 조립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예전 제품은 접착제도 많이 쓰여져 있고 또 케이블들이 정말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 사실 외부는 지금에 비해서 막 엄청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내부의 설계에 있어서는 엄청 많이 발전을 해왔다. 초기 메인보드 사이즈는 엄청나게 컸지만 지금은 이것보다 더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오랜만에 해체쇼를 또 진행해봤고 많은 분들이 1세대 아이패드의 내부가 궁금해하셨다면 이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요즘 제품이랑 비교해보면은 내부 설계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아이패드 배터리 가득 채우고 여기도 가득 채우고 중간에 메인보드를 두면서 공간 활용도를 높였을 텐데 지금은 여기 스피커 있고 메인보드하고 이렇게 하면 남는 공간이 엄청 많아요.